클레오 한현정 김하나 박예은 남편 사기 결혼과 근황. 클레오 한현정 나이는 37살, 1980년생. 원래 박예은이 탈퇴한 다음에 한현정이 클레오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런데 클레오 한현정 남편, 한현정 사기 결혼 50억 원 도주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먼저 당시 중국에서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한국의 클레오 출신 한현정이 남편 무모 씨의 50억 원 상당의 재산을 탕진하고 도주했다. 이 사건은 한현정 사기 결혼, 한현정 50억 원 도주설로 한국에 전해지면서 한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그러자 한현정이 즉각 반박합니다. 단순히 중국인 남자친구이다. 그리고 그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다. 오히려 감금하고 폭행하면서 나를 협박했다. 이렇게 한현정 측이 반박했지만 뒤이어 한현정이 결혼을 했던 것이 사실로 밝혀집니다. 즉, 한현정은 거짓말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에 한현정 이혼 기사와 더불어 재산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었죠. 한현정 지인은 한현정이 26억 원을 사업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이혼까지 했다. 어서 빨리 투자금과 관련된 일이 정리가 되었으면 한다. 이 26억 원은 한현정이 중국인 남편 모모 씨와 함께 투자한 금액으로 알려집니다. 한현정 지인은 한현정 부부 사이에 한국과 중국이라는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가 있었다. 게다가 투자했던 사업이 실패하면서 남편과의 불화가 더욱 깊어져서 결국 한현정이 이혼하게 되었다. 즉, 한현정에게 26억 원은 없었고, 이 돈은 남편 무 씨의 돈이었던 것 같네요. 정확한 금액에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한현정이 남편의 재산을 잘못된 곳에 투자를 했고, 결국 이 돈을 사기로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단순히 남편이 아니라 중국인 남자친구일 뿐이다. 50억 도주설은 말도 안 된다던 한현정 측의 대응이 오히려 사건을 더 키운 것이 아닌가 하네요. 클레오 김하나 나이는 37살, 1980년생. 김하나는 클레오가 해체된 다음에 홀로서기를 시도하지만 별다른 인기를 끌지 못합니다. 김하나는 그룹 해체 후 집 밖을 나가지 못했다. 밤이면 다음 날이 오는 것이 무서울 정도였다. 그래서 집안에 부모님 없이는 혼자서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불가능할 정도였다. 클레오 박예은 나이는 36살, 1981년생. 박예은은 김하나 최은정과 함께 2011년에 클레오를 재결합해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또한 2013년에는 솔로로 컴백하기도 했고 그 이전에는 미국에서 한류를 소개하는 VJ 활동을 하기도 했죠.